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전쟁의 무기, 기도의 비밀. 무슨 비밀이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딱 30분 짧은데 딱 집중할게요. 오늘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 한번 볼까요?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보다 주일학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한 분, 그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알겠죠? 자, 인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뒤에 보고 자기만 선생님한테 인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인사합시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 시간 전쟁이거든요. 전쟁 났을 때 다른 거 신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치마가 어떻고, 뭐 밥이 어떻고, 전쟁 나가는데 밥이 왜 이래? 왜 오늘 동그란 주먹밥이야? 난 세모 먹고 싶어. 나는 별표 먹고 싶어. 이런 얘기 할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 나가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예배 한번 드렸는데 내말 못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어요. 렘넌트 때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그래서 이 예배는 누가 역사하는 시간이냐? 따라합니다. 성령 역사.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는 시간. 보좌에서 모든 축복을 쏟아붓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 다 모든 축복,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자, 옆에 얘기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야. 알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다 받기 원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아까 존쌤 얘기했죠. 예배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옆에 한번 보세요. 이 렘넌트가 과연 시대를 살릴 렘넌트인가? 우린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 가난하다, 혹은 돈이 많다, 혹은 엄마 아빠가 사온다. 어떤 렘넌트가 이렇게 적었는데 계속 부모님이 싸우니까 이 애가 무서운 거예요. 집에서 막 때리고 이러니까. 근데요, 환경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 싸우고 때리고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 돈이 있고 없고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바뀌는 거 따라합니다. 이것은 다 지나간다. 수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는 단한 가지 뭐냐? 언약밖에 없어요. 산업선교 때 분명히 목사님 얘기하셨죠.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죠? 창세기 1장 1절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넓고 깊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라 하셨죠? 갭이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부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머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따라합니다. 언약 붙잡는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유럽 집회 기도 수첩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믿어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우산이 아까 전에 묵상하면서 얘기했죠. 따라합니다. 영적인 상태다. 상태가 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이냐. 이 상태가요. 우리 부모님의 상태가 우리 아이들의 상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상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 랩런트들 만났을 때 전달돼요. 잘하고 못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냥 오늘 하루 만났어요.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만나요. 근데 다 느껴져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근데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길이 한 개가 있어요. 뭐냐? 따라합니다.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때 영적인 상태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길을 한 가지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상태가 어떻죠 지금? 렘넌트들 상태가 어때요? 따라합니다. 황폐. 완전 말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 영적인 상태가 말라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만큼 황폐해요.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고 목사님 왜 저런 얘기 하실까? 오늘 왜 저런 얘기 하실까? 오늘 왜 저 사람 왜 저래? 오늘 저 사람 옷이 왜 저래? 오늘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그 뭐죠? 왜 그러죠? 따라합니다. 황폐하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 황폐한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알겠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안 돼요. 이 옆에 있는 사람 내 말 듣습니까? 내 말 안 들어요. 집에 있는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시다. 가족들, 내가 말한다고 가족들이 바뀌어요? 하나님 안 믿는 남편이 바뀝니까?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면 이 교회가 잘 됩니까? 열심히, 성실히, 애쓰면, 애써서? 아니에요. 누가 역사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말씀이 안 들리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누가 역사해? 성령이 내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나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초등 합숙을 갔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살아 계신 것도 같고. 근데 우리 집을 맨날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면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것 같고. 근데요, 전도사님 초등 합숙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전도사님 초등 합숙 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날 그 누가 역사해야 되냐? 성령께서 그 아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 새벽에도 그러셨잖아요. 성령께서 이 교회 역사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키워드가 뭐냐? 따라합니다. 성령 역사.
이게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실 때, 내가 그 현장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비센터 또 새가족 이게 만나고 왔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성령께서 여기 역사해달라고, 이 집에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키워드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성령 역사가 뭔지 한 번이라도 체험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키워드가 성령 역사. 기도죠. 자, 제목 같이 보고 빨리 넘어갈게요. 시작. 영적 전쟁의 무기, 기도의 비밀.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금 향로에 천사가 골드, 금 바구니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보좌 앞으로 가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금 향로에 담아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사님 새가족부 선생님하고 빛센터 갔을 때 그 안에 TCK 렘넌트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앉아서 말씀을 너무 사모하면서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을 너무 사모하면서 기도문도 다 적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어떤 렘넌트 전도사님이 어떤 렘넌트하고 다락방하고 있는데 또 옆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 또 쓰는 거예요. 그 뭐라 했냐, 귓속말로.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하셔.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 전사님이 진짜 그 친구 놓고 기도했어요. 금요일 날도 그 친구, 그 교회 못 오게 하는 그 아버지 놓고 기도했어요. 교회 못 오게 해요. 흑암 꺾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돼요. 근데 기도하면 되나? 기도가 다가. 뭐 기도했는데 뭐 이런 놈. 그 사람은 그 응답밖에 못 받는다. 그러셨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언제요?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이미 너희가 기도한 거 받은 줄로 알라. 이미 받았어요. 기도했는 거는, 따라합니다. 기도한 거는 받은 거다. 그리고요, 나중에 어떤 시간표가 돼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무것도 안 구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했는데 뭐 응답 안 됐어요. 기도 진짜 안 했다니까요. 기도 진짜 하면 응답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따라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알겠죠? 이 기도 비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염려하지 말라. 어제 전도학 때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염려하지 말고 몇 분 기도하라고요? 5분만 기도하면 그게 발판이 됩니다. 5분만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5분만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 알겠지, 민지야? 5분만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학 잠깐 봅시다. 전도학. 따라합니다. 10가지 발판. 같이 여기 보고 요거 보고 읽을게요. 요거 너무 많아가지고. 시작. 이번 주 기도는 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할 거는 렘넌트들이 하루에 5분 기도를 제대로 시작하자. 이 5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237이 보일 것입니다. 금방 보이는 게 아니고 5분 기도 시간에 가장 행복한 거를 누리세요. 그리고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 그 시간에는 조금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면 좋고, 시간이 있을 때는요, 책도 내게 도움되는 책 한 페이지 정도 탁 읽으면 좋습니다. 요즘 뭐 쉽게 그 RUTC 뭐 들어오면 메시지 들을 수 있으니까 듣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은 세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지요. 이거 5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그게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5분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에게는 2, 3주 보여요. 금방은 안 나타나요. 근데 이 행복한 거를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메시지도 조금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나는 기도 수첩 영상 본다. 유 목사님 영상. 영상으로 본다. 서은이 영상으로 본다. 사모예도 영상. 영상 안 보나? 예은이하고 소윤이. 자, 따라합니다. 기도 수첩. 이번 주에 우리 다 초등부 선생님들, 랩런트들 다 기도 수첩 영상 봅니다. 알겠죠? 매일 보는 랩런트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 그 랩런트 잘하고 못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 랩런트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에 집중한다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뭐 그 랩런트 뭐 기도 수첩 본다고 되나? 복음성구 쓴다고 되나? 그 사람은 그 정도 응답인 거예요. 근데 기도 수첩 보고 복음성구 보니까 되더라고요.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기도 수첩. 메시지 하루에 한 번 듣기. 인터넷에 메시지 있잖아요. 그럼 영상 틀잖아요. 30분 다 안 들어도 돼. 서론 5분만 들어도 되고, 윤서야. 10분만 들어도 되고. 나는 바쁘다. 2분만 듣고 가요. 알겠죠? 메시지를 틀어서 듣는 거 하고 아예 안 듣고 지나가는 사람 다르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메시지 듣는 시간. 그리고 책, 무슨 책이냐. 이번 주에 우리가 소개했던 책인데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조선에 왔을까? 그 책은 저도 읽었는데 렘넌트들 반드시 읽고 가야 돼요. 그 선생님들 읽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못 먹고 가난할 때 우리나라 지금 엄청 발전했죠. 그 당시에 전화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소똥 바르고 익하던 시절이에요. 아프면 된장 찍어 바르고 그 시절에 누가 들어왔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셨어요. 우리나라 들어오셔서 그때 들어오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따라합니다. 20살. 20살이에요. 20살 때 목숨 걸고 들어와서 죽었어요. 성경 던져주고 죽었다니까요. 따라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달하고 가셨어요. 이 역사를 우리 랩런트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왔을까? 저 RUTC 도서관 가면 책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이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린이 책인데 선교에 대한 비전, 그 언약이 있으면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 그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뭐 지었죠? 병원 지었죠? 학교 지었죠? 장애인들 위한 학교 지었죠? 여성들을 위한 학교 지었죠. 그때 여자들은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여자 지금 몇 명이에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했다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뭐부터 없앴는 줄 알으세요? 병원, 학교 다 없앴어요. 전쟁 터져서. 진짜 무슨 책 있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왜 조선 땅에 왔을까? 왜 내가 2, 3주를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2, 3주 5천 정적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책 읽는 시간 가지고요.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따라서 영적 세계. 그리고 5분기도 계속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모든 발판이 만들어져요. 발판이. 내가 이거 딛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은 딛고 넘어가야 되는데 딛고 넘어가면 너무 쉬운데 어떤 사람은 딛고 넘어갈 발판이 없어. 너무 안타깝죠. 이거 짚으면
이까지 갈 수 있어.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발판이 있으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발판이 없으면 굉장히 고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오잖아요. 문제 오면요, 훅 쓰러집니다. 문제 없으면 오면요,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요, 발판이 있으면 금방 넘어가요. 문제가 오고 망해도요, 망해도요, 금방 넘어가요. 발판이 있으니까. 영적인 발판. 따라합니다. 발판. 따라합니다. 기도의 발판. 만들자. 알겠죠? 5분만 하면 돼요. 그게 사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렘넌트는 반드시 마음이 담긴 5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무래도 아침이면 좋습니다. 또 아니면 다 끝나고 밤에 좋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왜냐? 이 두 개는 확실하니까. 어차피 눈 떠야 되니까. 눈 안 뜨면 이제 하늘나라 간 거. 눈안 뜨면 뭐예요? 죽은 거죠. 자, 그다음.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 뭐 갔는데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자야 돼.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이 오늘. 그래서 뭐라 했냐? 눈 감으면 그냥 자면 죽은 거예요. 근데 뭐라? 눈 떴을 때만 하기만 해도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눈 떴을 때 5분만 기도해라. 그게 오늘 하루의 발판이 돼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답이 됩니다. 근데 그 5분 안 하잖아요. 하루가 뭔가 분주해요. 뭔가 사람 만나면 짜증납니다. 뭔가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헷갈려요. 방황합니다. 누가 와서 얘기해요. 이렇게 해. 말귀도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일단은. 진짜. 이게 없으면. 따라합니다. 기도의 사람. 지난주 얘기하셨죠. 영적으로 빠른 사람을 이제는 70인 제자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ITS, RU, RLS, RGS 그 애들 중에 영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70인 제자로 세우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 속에 있는 사람, 메시지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없으면 자기 혼자 다른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 흐름 안 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얘기해요. 계속. 따라합니다. 237과 5천 종족.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시스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 보고 넘어갑니다. 시작. 시대를 살릴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의 영적 전쟁. 정복자의 길 10가지 비밀입니다. 자, 여기서 자, 1번 있습니다. 시작. 시대를 살릴 남은 자, 렘넌트. 밑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1번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뭐죠? 1, 3, 8. 자, 뭐냐?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다른 것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영적 문제 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뭐 쇼핑 가고 키즈 카페 가고 유튜브 보고 바빠요. 다른 건 너무 많이 하면 뭐가 오냐?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만. 오직 말씀만, 오직 복음만, 그것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건 너무 많이 만들어내면 안 된다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한국 교회, 유럽 교회 문 닫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된다. 알겠죠? 오직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게 뭐가 되냐? 나의 상태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 이거 몰라서 다 죽어가요, 시대가. 오직 그리스도 몰라서 이번에 나오지만 시대의 문제가 와요. 중독의 문제, 그리고 정신의 문제, 혹은 귀신의 문제. 이왜 오냐? 오직 복음 안 해서. 자, 2번. 그럼 뭐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나와 현장과 업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초등부에, 우리 반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보좌화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천군 천사도 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아빠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요, 한 번 잘해줬다가 열 번 잘해줬는데 한 번 못해주면 욕합니다. 욕하더라고요. 왜 그것밖에 안 되노?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꼬시면, 아, 하나교회 가면 가방 준다더라. 예쁜 가방. 그걸로 제자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뭐 하지 마라. 부러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뭐 핸드폰 샀어. 이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 사단 나라. 귀신. 무서워하면 안 돼. 답답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나를, 우리 가정을, 현장을, 랩던트를 해칠 자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 꺾는 권세 주셨거든요. 그 권세 사용하면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 임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해봤다 하면 손들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사단아 떠나가라 권세 사용해봤다 하면 손들어 봅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해봤다. 안 해봤지? 렘넌트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사용해야 된다. 안 해봤나? 세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안 해봤어? 현장 가서? 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해야 돼요. 지금도 예배를 방해한다니까요. 예배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공부는 잘하는데 예배는 안 된다니까요. 그 누구의 역사인가요? 사단의 귀신 역사. 귀신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세상을 다 움직여가잖아 지금.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지금. 그래서 3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이번 주 키워드가 뭐라고요? 성령 역사, 성령 충만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 주세요. 아,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생각으로 사단이 속여요. 아, 오늘 교회 가지 말까? 오늘 다락방 하지 말까? 오늘 승질 내볼까? 왜 저거는 또 와적하노? 잔소리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역사. 자, 2번. 남은 자, 렘넌트의 무슨 전쟁? 영적 전쟁. 따라합니다. 각인 전쟁. 영적 싸움. 문화 싸움.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싸움.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말싸움이 아니에요. 몸싸움이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냐?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알겠지? 엄마 아빠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 싸움은 엄마 아빠 그냥 눈에 보이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지. 그거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지. 진짜 싸움 뭐냐? 영적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 오늘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 가난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세력을 떠나가라. 기도하세요. 가난하다?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가난하다 가난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가난합니다. 따라합니다. 가난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지금 전사님이 가난한 게 돈 없는 가난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니까.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게 더 심각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하는 건 전쟁이에요. 학교 가가 공부하는 건 전쟁 아닙니다. 100점을 맞든지 200점을 맞든지 영어를 뭐 10개를 맞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건 전쟁이에요. 자, 2번 무슨 싸움? 영적 싸움. 따라합니다. 영적 집중.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몇 년째 겪고 있죠? 장로님. 3년째잖아요. 3년 동안 있잖아요. 한국 교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이 초등부 없다니까요. 이 3년 동안 있잖아요.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 수도권 지역, 대구 지역, 전국에, 전 세계에 교회를 싼 값에 팔아요. 싼 값에 교회를 판다니까. 어디에다가? 이슬람 종교에다가 교회를 팔아버린다니까요. 렘넌트들, 혹시 이 얘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는 렘넌트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정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전도사님 비전이 하나님 237 그때 237 아니었지. 하나님 세계 복음에 하는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어릴 때 그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를 했냐면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못 낳고 있어요. 전기 이 값도 못 내고 있어요. 미국 교회들이 전기 이 값도. 이슬람 종교들이 들어왔고 술집, 교회가 술집 됐어요. 술집. 유럽에 가면 호프바 거기서 뭐 하냐? 교회.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릴 때. 뭐냐? 따라합니다. 영적 집중. 한 사람 집중하면 전 세계 237 보이고 살립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한 명입니다. 자, 3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병. 후유증. 허감 문화. 지금 4차 산업 시대 와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미국에 어린이들 있죠. 어린이들 정신과 약 먹는 아이들 많습니다. 어린이들 코로나 때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갔는데 미용실 아줌마 복은 몰라요. 미용실 머리 커트 하러 갔는데 왜 갔냐? 전도사님 커트한 거 아니고 남편이 머리 안 깎을라 해서 같이 커트하러 갔어요. 근데 미용실 아줌마 뭐라 하냐? 정신 다 돌았어요. 20대, 30대, 40대 갱년기 우울증 뭐 갱년기 우울증 왔다 하면서 막 그것도 정신병이라 하면서 50대, 60대 그리고 치매 걸린 할머니 뭐 다 얘기하시더라고. 그 미용실 아줌마 영적인 거 몰라요. 근데 머리를 깎아보니까 동네에 그런 사람들 다 반은 미쳐있대요. 영적인 병, 후유증 지금 밖에 나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랍니다. 복음 문화. 이거 엄마들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거 뭐예요? 전도사님 뭐 쓰고 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4살짜리 아한테 이거 보여줍니다. 영상. 4살짜리 아한테 유튜브 밥 먹을 때 그 뇌 어떻게 되겠어요? 영상 볼 때 이 뇌는 안 움직이는데 그럼 발달 되겠어요? 앞으로 이것 때문에 이거 누가 만들었죠? 3단체.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 옵니다. 반드시. 정신의 문제 옵니다. 렘넌트들 이거 너무 좋아하죠?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사단의 작품.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복음 문화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전도사님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냐? 따라합니다. 복음 대통령. 우리 가운데 대통령 나올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복음 대통령.
복음 경제인, 복음 문화인, 복음 정치인 나와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 대통령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문화 바꿀 자입니다. 자, 마지막 시작. 하나님, 우리의 아침이 하나님 것으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낮은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밤은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따라합니다. 우리 아침, 우리의 낮, 우리의 밤. 따라합니다. 아침은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낮은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 밤은 하나님의 것으로 재질.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딱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아침 기도의 승리예요. 자, 아침에 나는 기도하고 간다. 손 들어봅니다. 나는 아침에 기도하고 간다. 학교 갈 때 아침에 한다. 아침에 한다. 진짜 하나. 아침에 한다. 내리고 밤에 한다. 밤에 한다.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묻겠습니다. 아침에 한다. 아침에 하죠. 밤에 한다. 밤에 하시고. 밤이 결국 아침이 되고 아침이 또 밤이 돼서 아침과 밤은 중요합니다. 아침과 밤에 꼭 하세요. 다음 주에 물어봅니다. 따라합니다. 아침 기도. 선생님들, 렘넌트들 아침에 안 일어나서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렘넌트들 아니라 말이 안 나. 렘넌트들 아침에 일어나서 안 하잖아요. 하면 선생님들이 카톡방에다가 이거 핸드폰으로 음성 녹음해서 그냥 보내세요. 기도 있잖아요. 아니면 카톡 보내세요. 아침에. 그래서 따라합니다. 아침 기도. 아침 기도 꼭 해. 아침 기도. 애들이 안 하면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해주시고, 아니면 누구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 아침 기도.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자, 낮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보는 눈, 귀, 입, 감정까지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민지야, 보는 눈, 듣는 귀, 말하는 입, 감정 조절 안 되는 게 정신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조절 안 돼요. 사람들이 내 기분과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물어내라고 합니다. 차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빵빵 하고 있잖아요. 막 그러는 사람들 있죠. 뭐죠?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그게 뭐냐? 정신문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막 화나고 막 마트 갔을 때, 마트 엄마가 장난감 안 사줬어. 마트에서 울고불고 막 난리지기는 애들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가. 감정 컨트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기도하면 성령께서 진짜 기도하자.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하는 입 주장해 주옵소서. 그러면 말하다가 막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와요. 막 과거에 막 내 상처 튀어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튀어나옵니다. 막 이상한 말들이. 그래서 뭐하냐?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 따라합니다. 138. 393. 따라합니다. 138. 393.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보좌의 아홉 가지로 충만, 삼시대가 열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393이 뭡니까? 하면 안 되겠죠. 393, 성삼위 하나님, 9, 보좌의 축복 뭐죠? 3, 초월, 3, 생명, 3, 전무후무. 이게 내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뭐에게 달라고고요?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자, 다시 들이쉬고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들이쉬고 침 튀기는데.
죄송해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에 예배에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를 속이는 망하게 하는 주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에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